지난번 검사 결과 췌장 주변에 임파선까지 전이된 췌장암으로 진단 내렸습니다. 아버지가 알고 계시다고요? 네. 수술 가능성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. 그럼 수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? 10% 미만입니다. 그럼 수술 말고 다른 치료 방법은 없습니까?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긴 하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. 그럼 완쾌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까? 유감입니다. 아니요. 안 돼요. 안 돼요, 선생님. 우리 아버지 사셔야 돼요. 살려주세요, 선생님. 살려주세요.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, 선생님. 우리 아버지 죽으면 안 돼요, 아버지. 계셨어요? 왜 말 안 했어요? 왜 말 안 했어? 아버지 어떻게? 아버지 혼자 어떻게? 아버지. 자. 아버지. 창피해. 사내 자식이. 소리야. 애비 진짜 가지가지 하지 않냐? 하다하다 부모 앞서가는 것까지 한다며가. 했어. 결혼이요? 우리끼리 그러기로 한 거예요. 아직 어른들 허락 못 받았어요. 결국 이렇게 됐네요.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런 말할 필요 없는데 뭐하러 오셨어요? 이선주 때문에 소재이 만나게 됐으니까. 그렇긴 하네. 우리 아가씨 힘들게 안 하실 거죠? 최선을 다해 노력할 자신이 있어. 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거예요. 언니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. 다 끝내고 나니까 홀가분해요. 자격 없이 동수씨 욕심내서 미안했어요. 왜 그런 말을 해요? 언니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. 난 제일 힘든 사람은 서 사장이라고 생각해. 이선주는 사랑 하나에 올인하고 가족들은 분노에 올인하면 되지만 서 사장은 그 양쪽을 다 가지고 있잖아. 선택할 여지가 없는.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. 동수 씨 힘들게 내가 만들었어요. 조금 더 기다려보자. 끝이라고 생각될 때 빛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. 작은 오빠. 야, 아버지 쓰러졌대. 너 빨리 병원으로 와. 아버지가? 왜 쓰러지셔? 어느 병원인데? 아가씨, 꼭 전화해줘요, 꼭. 알았어요.
가지 안 돼요. 아버지. 작은 오빠. 왜 울어? 아버지 많이 안 좋으시대? 제이야. 우리 아버지 죽는단다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죄장암이래. 말기도 완전 말기. 한 달 넘기기 힘들단다. 효시, 뭔 소리를 하나? 그게 정말이야? 우리 아버지가 암이야? 그려. 이게 다 그 새끼 때문이요. 이만보, 그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. 조용히 해, 마차. 여보세요? 저 선주예요.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요. 아가씨 전화도 안 받고. 아버님 어떠세요? 많이 안 좋으셔. 어디 가요? 어떻게 해요? 췌장암이래 말기. 미안해요 아버지. 아버지 건강검진밖에 못해드려서요. 우리가 그럴 여유가 어딨었어. 서울아 숨통 트인 지가 어제 오늘인데. 하도 속을 끓여서 그래 속을. 너 때문에 속 끓였어 임마. 아버지가 말 안 해줘도 저 다 알아요. 서울아. 반은 철 들었어 우리 석이. 내가 무슨 철이 들어요. 나 철들라면 아버지 한 30년은 더 살아야 돼. 30년? 30년이면은 우리 제이 석이 짝이다. 손주까지 묵었다. 한 3년만 더 살면 니들 짝은 뭐가 있는데. 형. 빨리 수술 날짜 잡자고. 수술 날짜 잡아. 어? 좀 이따 선생님 만나 뵐 거야. 아버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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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아버님. 이봐요 당신. 아버님. 여기 어디라고 와서 울어. 당장 나가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누구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됐는데. 당신 보면 병 더 더워져. 나가. 아버님. 뭐하냐 그걸? 얼른 대물고 나가냐? 예, 아버님, 저 나갈게요. 나가요, 아버님. 아버님 수술 잘 받으세요. 제가 기도할게요. 제가 기도할게요, 아버님. 미안해요. 네 탓 아니야. 가. 오지 말고. 아버님 잘 부탁해요. 들어가요.
가자, 데려다 줄게. 아니요, 혼자 가고 싶어요. 그럴래? 너희 둘 어쩌면 좋니? 선주 씨, 나 좀 보자. 도저히 안 되겠다. 사연이 너무 많아 남의 밑에서 일 못하겠어. 죄송합니다. 죄송했어요, 아주머니. 자, 이거 오늘 반나절 쳐서 오늘까지 수고비야. 아니에요. 요 며칠 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? 떡국수 인기 아이템으로 만들어줬잖아. 자, 받아. 고맙습니다. 이거 벌써 새 나가기 시작하면 이거 큰일 났네. 이제 홍보팀 말로는 곧 다른 매체도 기사가 날 것 같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증권가에도 벌써 소문이 도는지 우리 회사 주가가 벌써 빠지기 시작했습니다. 주가가 빠진다고? 예. 그 지난 분기 주가 상승이 전부 스카이밸리 후광이었는데 오른 것보다 빠지는 게 클까 봐 걱정입니다. 언제 돌아오지? 다음 주입니다. 그 일단 오영철이가 놓고 간 지분부터 팔아. 더 떨어지기 전에. 여사님. 네? 안 바쁘시면 잠깐 여기 앉으시죠. 제가 차 한잔 사겠습니다. 됐습니다. 아, 그냥 보내면 어떻게 하나? 아, 가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? 어이, 어서 오시시오. 아이고, 어저께 처음 오셨다더만 오늘 또 오셨구만이라. 아, 또 왔습니다. 에? 언제 오셨던가요? 아야, 인사부터 먼저 해야지. 아, 저 국화차 주십시오. 여사님 닮은 국화차. 네. 드리겠습니다. 참말로 국화차를 좋아하시는갑사. 어머, 선주야. 형이 좀 부탁해요. 들어온 돌이 베낀 돌 뺀다더만 무엇이요 이것이? 안이라고? 최장암? 엄마, 나 어떡해? 우리 아버님 불쌍해서 어떡해? 할머니 동수 씨 동생들한테 미안해서 어떡해? 못 사신다는데 어떡해. 엄마. 선주 시아버지 서필두 시내 배사건에서 그분 감옥에 보내고 배 두 척 살려고 놔둔 돈까지 들고 나왔어, 네 아버지가. 그랬던 거야?
아버지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이대양 수산이 아니었어? 우리 집안이 그런 돈으로 이루어진 거였어? 이예주가 그런 아버지 딸이었어? 낭낭공주, 날 기다리고 있었구려. 어? 아, 왜 이러지? 기다리다 지쳤나? 아닌데. 수술 안 받다뇨? 수술 받다 죽기 싫어. 나도 내 인생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? 아버지, 의사가 수술 안 받으면 길어야 한 달이래요.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. 일주일 후에 수술이에요. 아, 그러다 수술 잘못돼서 겨우 일주일 살고 죽으라고?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. 10% 가능성 있잖아요, 아버지. 10% 미만이요. 아버지. 아니, 너 오늘 방송이라며. 가서 방송이라 자리와. 갑자기 오늘 잡혀가지고. 그쪽에서 크게 신경 써서 시간 빼준 거요. 그래, 큰 오빠. 오늘 가서 방송 잘해라. 아버지 기분 좋아지시게. 제이, 너도 사무실에 일 많아졌다며. 서기도 가서 니들 일 해. 아니, 나까지 가면 여기 누가 지켜요? 제가 지킵니다. 아버님, 아직 제 얼굴 감당할 기력 있으시죠? 아니, 그건 뭐예요? 저 이거 팁인데요. 아버님하고 같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. 서 사장 방송하는 거 봐야죠. 아이들 성장과 주부들 골다공증 예방의 필수 성분인 칼슘. 이 칼슘 보충을 위해서 아마 우유 많이들 드실 겁니다. 네, 이거 보시면요. 한 잔에 200ml의 우유가 세 잔이니까 600ml의 우유가 있는데요. 이 600ml의 우유와 이 톤나라 바다 칼슘의 칼슘의 양은 같다고 합니다. 정말 굉장하지 않아요? 이제는 200ml 우유 한 컵에 이 톤나라 바다 칼슘 하나를 딱 넣으시면은 충분히 칼슘 보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이야, 주문 폭주예요, 아버님. 이 우유량하고 비교해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쉽게 하는 거예요. 아니, 저렇게 우유 따라놓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했을까? 이선주 씨가 저렇게 하라고 아이디어 좋대요. 집에 가고 싶다, 동생. 안 돼요, 아버지. 수술 받아야 돼요. 아, 10%도 안 되는데 매달려서. 수술 받다 죽기 싫어. 나 이대로 아버지 못 보내요. 그동안 아버지한테 해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는데. 이제 겨우 해줄 수 있게 됐는데 아버지 그냥 보내라고요? 안 돼요. 못 보내요. 나 아버지 못 보내. 10% 아니라 단 1%라도 살 가능성이 있는데 왜 수술을 안 받아요? 애타기 싫어. 회사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늘 목구멍 타는 심정으로 살아왔어. 잡아야 하는데, 찾아야 하는데. 심장 쫄고 타는 심정으로 살아온 거 징그럽다.
아 근데 수술 받으면 살 수 있을까? 또 그렇게 애타고 간절한 심정으로 마지막 시간 보내기 싫어. 얼마나 속을 끓였으면 그 나이에 그런 병을 얻어요. 건강하게 잘 살아주지. 미안해 오빠. 나도 미안했는데 선주까지 오빠한테 동수한테 미안하게 했어요. 정말 미안해요. 어서 오시오. 이 사람은 어디 있어요? 저께 볼일 있다고 나갔는데. 아니 무슨 돈으로? 돈이 어디 있어서? 다가 자비하라고 2만 원 줬지. 아, 돈을 줘요? 내 돈 뜯어 가게 차려 돈 벌어 그 여자 돈을 줘? 누이? 내 누이요? 신기자 누이요? 여자끼리 뭔 누이를 한다냐. 그 여자 나랑 이혼하면은 누이가 책임질 거요? 야, 그 뭔 그런 소리를 한다냐. 아, 나가 어쩌고 기녀를 책임져야. 나 하나 책임지는 것도 지금 아둥바둥인데. 근데 왜 데리고 있어요? 왜? 아, 그러면 걔가 들어온다는데 어쩐다냐. 아, 그럼께로 끝까지 책임질 거냐고. 아니요, 나 그것은 책임 못 줘. 그럼 집으로 돌려보내요, 책임지고. 나랑 정말 끝장내기 싫으면. 알았어요? 알았어, 알았어. 알았다. 안 들이보내기만 해봐, 이분. 살놈, 지 마누라는 인간이 생각하는 건데. 아니 근데 기녀를 어쩌고 들여보낸다냐. 하트 참. 야 이해주 이거 왜 이러냐. 어? 집에 피 잡힌 거 아니야? 아니야, 그럼 메신저를 끊을 리가 없지. 야, 어수철, 나와. 10분 전이다. 나와서 회의 테이블에 대기하시지 그래. 어, 알았어. 미안해요, 수철 씨. 9시다. 약속 시간 1시간 지났다고, 수철. 거 봐라, 내 말이 맞지? 안 올 확률 100%라고 그랬잖아, 100%. 들어갈게요. 이제 니들 끝난 거야. 너는 딴소리 마. 아이고, 제법 마음이 깊었나 보네. 그러게 진작에 엄마 말을 듣지. 아휴, 어쨌든 최순심 한 고비 넘겼다. 아이고. 어머니. 마차 타고 떠나는 애인 부르듯 부르냐? 아, 저 드릴 말씀 있어요. 할 말 있어? 네가 무슨 할 말 있어? 있으면 내가 있지. 저, 앉으세요. 할 말이 뭔데? 저 어머니, 저하고 제이 결혼 허락해 주셔야겠어요. 뭐? 허락해 주셔야겠어요? 허락해 주세요도 아니고 주셔야겠어요? 못해 주시겠다면? 저 제이 아버님이 최장암이세요. 뭐? 평생 억울하게 한만 싸우시다 가시는 가여운 분이세요. 돌아가시기 전에 제이 문제라도 마음 놓고 가시게 해드리고 싶어요. 큰 병 든 건 안 됐다만 말도 안 되는 소리 마. 어머니. 아니 걔 아버지가 죽는다고 내가 왜 걔를 내 며느리로 봐야 되니?
어차피 어머니 며느린 제이예요. 그래? 그럼 걔 아버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주면 되겠구나. 어머니. 나 죽을 때까지라도 기다린다며. 그럼 기다려. 아니, 저... 아, 어머니.